배울 수 있는 기회까지 주고 다른 전공 혹은 같은 전공인 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.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사실 글 쓰는 꼭 쓰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, 개인적으로. 그냥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와서 그걸로 길게 보고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했었는데 이 프로젝트 딱 그렇잖아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문학 분야 지원하게 된 문학 분야 소설 문학의 10 문학 분야에 지원한 전문적인 영역에서 연구를 하면서 작품 창작에 녹아들 수 있도록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좋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2016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구생 낭독회 14일에 시요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좋은 환경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것들 혹은 공유할 수 있는 것들 혹은 경험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